구독, 좋아요, 알림까지 눌러주세요. 다양한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뉴욕. 잠들지 않는 도시 뉴욕. 뉴욕에서 전해드리는 뉴욕 이씨와 뉴저지 리나의 지금은 뉴욕 미니. 네, 여러분 BTS 좋아하시죠? 그렇죠. 새로운 좋아하시죠? 새 노래 나왔더라고. 나 또 그거 밥 찾아봤잖아. 나는 아미에 이렇게 약간 근처에 근접하고 있어요. 아미까지는 아니고. 그래요? BTS 빌보드 핫 100 차트에 6주 연속 1위를 했다. 이 기사들이 많이 나왔잖아요. 7주 아니에요? 6주. 7월 진짜? 10일 현재 6주. 그다음에 그 다음 주는 7월 17일에 나오니까 아직 우리가 모르겠고 6주 연속 정상을 차지했다라고 나왔는데요. 이게 그 버러라는 노래, 버터. 버터라는 노래로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 6주 이상 1위를 했다. 근데 이게 왜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할 내용인지 요거를 좀 여러분하고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. 네. 일단 이 뭐냐면은 핫 100 차트에 데뷔곡으로, 그러니까 데뷔를 1위를 한 거예요. 처음. 데뷔곡? 그러니까 곡을 발표를 했잖아요. 그 발표한 곡이 바로 1위에 된 거예요. 발표하자마자. 하자마자. 그러니까 뭐 밑에 순위부터 이렇게 올라온 게 아니라 그냥 딱 치자마자 빡 된 거예요. 뭔지 알겠죠? 이해가 되죠? 이해가 되죠? 네. 아, 그렇구나. 그쵸? 발표하자마자 그냥 1위로 바로 찍었다는 얘기구나. 이거를 핫샷 데뷔라고 하거든요. 핫샷 데뷔. 네. 그래서 이게 그 4주 연속 1위를 했을 때, 4주가 됐을 때 이미 아시아 가수 최초라는 그 기록을 깼어요. 네. 이전에는 아시아 가수가 4주까지 1위를 한 적은 있었지만 방탄소년단이 그거를 이제 넘어서 지금 6주가 됐잖아요. 이미 그 기록은 깼어요. 깼고. 네. 그 다음에 빌보드 역사상 이 핫 100, 100의 1위 곡으로 데뷔한 이 핫샷 데뷔곡이 총 54곡이에요. 총 그 층까지 54 이게 6 이게 올라왔어요. 1위에 딱 핫샷 데뷔를 한 게 54개인데 이 중에서 방탄소년단처럼 6주 연속 1위를 한 곡은 10곡이 채 안 돼요. 지금까지. 네. 그러니까 그 처음에 딱 발표하자마자 바로 1위부터 찍은 곡이 지금까지 54개인데 네. 50 그치, 4개인데, 네. 그 중에 방탄소년단처럼 6주를 연속해서. 그쵸. 1위를 한 거는 10곡이 안 된다. 네. 그리고, 엄청난 거예요. 그리고 또 재밌는 게, 핫 100에서 그룹이 이렇게, 1위를 한 그룹으로만 보면은, 방탄소년단이 두 번째예요. 머라이어 캐리라고 머라이어 캐리하고 보이즈 투맨이 그 원 스윗 데이를 1995년에 발표를 했는데 요때가 사실 이것도 그룹이 아니죠. 아니지. 머라이어 캐리는 혼자 솔로 가수잖아. 그렇죠. 근데 이렇게 같이 해서 그룹으로 본다면은 잠시 프로젝트 그룹처럼 만든 건데. 그렇게 따지면은 방탄소년단이 두 번째고 그치. 그룹이라고 치자면 또 방탄소년단이 처음인 거. 처음인 거네. 네. 그러니까 6주 연속이. 그렇죠. 네. 처음인 거지. 그거는 머라이어 캐리 치면 안 되지. 그렇죠. 이 핫 100 빌보드 차트 핫 100의 1위 곡으로 올라왔던 가수들을 보면은요. 마이클 잭슨 You Are Not Alone. 95년 9월 1일에 차트를 1위 데뷔했고요. 네, 머라이어 캐리 Fantasy. 이 노래가 95년 9월 30일에 차트 데뷔 1위를 했고, 뭐 위트니 휴스턴, 셀린 디온 뭐 이런 가수들. 정말 세계적인 가수. 네. 너무 내가 알 정도면 너무 그쵸? 유명한 가수. 이런 자리에 방탄소년단이 핫샷 데뷔 1위를 연속 6주를 한 거죠. 네. 엄청난 거네 진짜. 그렇죠. 올해 초에요. 올리비아 로드리고라는 가수가요. 핫 100 8주 연속 1위를 했어요. 8주. 그래서 방탄소년단이 2주를 더하면 요 기록도 깨게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네. 이제 이런 거는 그룹 뭐 이런 거 다 말고. 그렇죠. 전체에서. 네. 전체에서 보면 그렇게 되고. 근데 이번에 또 8주 가기도 전에 새로 나온 신곡이 올라갈 수도 있잖아. 지금 그래서 이제 이 얘기도 좀 이따 할 때지만 지금 1, 2위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. 진짜 그 네. 지금 나온 게 1, 2위를 이렇게 같이 하고 있어요. 버터가 1위고? 네.
대박이다. 그러니까요. 이 방탄소년단이 핫 100 정상이에요. 이름을 11번을 올렸어요. 진짜요? 그동안에 발표한 곡. 네. 버터가 6번 했죠. 그 다음에 다이너마이트가 3번. 그 다음에 세비지 러브는 뭐 피처링에 참여했지만, 요게 1번. 그 다음에, 라이프 고존 이게 1번 해가지고, 4개 곡으로 11번 이름을 올렸어요. 됐고. 네. 뭐 그 기록은 또 깨지겠네. 그쵸. 그 방탄소년단은 본인의 기록을 본인들이 깬다, 이렇게 그쵸?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쵸. 네. 그래서 이게 되게 대단하게 해외에서도 집중 조명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인데요. 빌보드 핫 100을 어떻게 정해지냐면, 음원 판매량, 스트리밍 수치, 그 다음에 라디오 에어플레이 수치, 유튜브 조회수, 이런 것들을 합산을 해서 노래 성적을 이렇게 매기게 되고요. 그 다음에 핫 100만큼 또 많이 보는 게 빌보드 차트 200가 있어요. 요거는 앨범 차트예요, 앨범. 그래서 모든 장르에 걸쳐서 최고 판매를 올리는 앨범 순서대로 이렇게 순위가 결정되는데, 가장 많이 이제 보는 게 빌보드 핫 100 이렇게 보죠. 그게 훨씬 더 종합적인 그런 이게 결과네. 좀 지금 현재 가장 인기 있는 노래를 보는 표다, 이렇게 좀 이해하면 쉬워요. 있겠네요. 네. 그래서 빌보드 얘기가 나온 김에 제가 또 이 빌보드 차트 이런 것들 관심이 많거든요. 그래서 빌보드 핫 100의 최장 연속 1위를 했던 가수들을 좀 알려드리려고요. 그래요. 누구 있을 것 같아요? 뭐 마이클 잭슨 이런 사람들. 마이클 잭슨. 아, 그 사람들. 누구? 그 영국의 그룹. 어떤 그룹? 그 유명한 사람들 이름이 왜 생각이 안 나지? 누굴까? 그래, 비틀즈. 비틀즈. 비틀즈라. 자, 일단 비틀즈는 워낙 유명한 사람들이잖아. 빌보드 차트가요, 총 72개예요. 빌보드 차트가 총 72개가 2개의 차트가 있어요. 아, 그 카테고리 R&B 뭐 이런 식으로 장르가 다 있는데, 그 별로 해서 그 종류가 72개나 된다고요. 그렇죠. 네. 그래서 100랑 빌보드 200가 가장 그 중에 그러면 거잖아요. 하나인 거네, 그거는. 그렇죠. 이 빌보드 핫 100에서요 가장 많은 1위를 차지한 곡은요, 머라이어 캐리예요. 머라이어 캐리랑 데스파시토, 그 노래 알죠? 아니요. 그거 몰라요? 알죠? 데스파시토 따라라라 따라라 따라라. 그건 누구 노래인데? 루이스 폰시. 네. 이 가수가 16주 연속 1위를 해서 빌보드 차트 100에 대해서 최장 기간 1위를 한 가수예요. 연속으로? 16주를? 네. 와, 그럼 엄청 16주. 유명한 노래인데 왜 나 모르지? 어? 왜 모르지? 그 여름은 완전 강타했던 노래인데? 끝까지 해봐요. 노래를 너무 이렇게 부분으로 그거밖에 몰라요. 아, 진짜? 그게 영어가 아니란 말이에요. 아, 여기 틀면 안 되는구나. 네, 안 돼요. 네. 그리고 가장 많은 곡을 올린 가수. 이거는 비틀즈. 비틀즈가 그러니까 많은 노래를 올렸지만 많은 노래를 네. 했지만 뭐 가장 올해 1위를 한 거는 머라이어 캐리랑 보이스 투맨의 네. 원 스윗 데이 이 노래고, 그다음에 루이스 폰시의 데스파시도. 이게 16주예요. 머라이어 캐리도. 근데 요 기록이요, 몇 년 전에 깨졌어요. 왜? 19주 1위를 한 가수가 나타났기 때문이죠. 19주? 19주. 19주면 얼마야? 누구냐면 닐 나섹스의 올 타운 로드. 에단 딴딴 따란 따딴. 나 그 노래 몰라요? 내가 음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. 마일리 사이러스 알아요? 디즈니 알겠어요? 스타 그 마일리 사이러스의 아빠가 컨트리 가수인데 요 같이 협업을 해서 요 노래를 냈어요. 근데 19주나? 19주나 1위를 했어요. 대박이다. 이 빌보드 역사상 최장 기록을 세운 거죠. 19주. 거의 다섯 달을 거의 그렇게 계속 1위에 있었다는 얘기네. 근데 이 닐 나스엑스의 올드 타운 로드가요, 3분이 채 안 되는 짧은 노래예요. 그리고 이 닐 나스엑스는 가수가 아니었어요. 어머. 그냥 SNS 상에서 니키 미나지 알아요? 팝스타 니키 미나지? 아는 게 뭐예요? 니키 미나지의 팬 계정을 운영하는 사람이었어요. 어머. 말하자면 팬클럽 회장인 거예요. 그러네. 근데 음악을 좀 잘했던 거예요. 그래서 팬들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이런 음원 공유 사이트, 뭐 클라우드라든지 뭐 이런 데에다가 요 음악을 짧게 만들어서 계속 올렸던 거예요. 근데 그 중에 하나가 터진 거구나. 그 중에 하나인 이 올드타운 로드가 그 비디오 공유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요. 뭐 틱톡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
유명세를 치르면서 이렇게 막 사람들이 그거를 뭐 따라하는 거죠. 그러니까 아. 이 노래 컨츄리 곡이에요. 카우보이 컨셉으로 아. 나오거든요. 예. 네. 근데 흑인이에요. 흑인이 컨츄리 클럽 노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놀라운 일이죠. 백인의 전유물이거든요. 컨츄리 뮤직은. 그래요? 근데 흑인이 컨츄리 뮤직을 했어. 그리고 이게 가수가 아니야. SNS상에서 퍼졌어. 그러면서 틱톡 챌린지라는 게 있잖아요. 그치. 한 음악 한 구절 따가지고 하는 거. 따라하는 거. 네. 그걸로 인기를 끌기 시작한 거예요. 그게 빌보드까지 와서 19주라는 기간 동안 1위를 한 거예요. 대박이다. 진짜 대단하죠. 그래서 이 노래가 얼마나 또 유명했느냐. 방탄소년단을 다시 한번 데리고 옵니다. 방탄소년단의 RM이 서울타운 로드라고 이걸 리메이크해서 불렀어요. 아 진짜? 네. 그래서 더 유명해졌을 수도 있겠다. 아니 이미 유명해졌어요. 아. 이미 유명했어. 이거 방탄소년단이 한 번 더 불러서 불러줬구나. 네, 그렇게 된 거죠. 그런데 이 19주의 기록은 깨지기 마련이죠. 그러겠지. 이 19주의 기록을 깬 가수는 그럼 누구냐? 아, 또 있어요? 네, 이 19주의 기록을 깨서 한 8주 정도 1위를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8주를 더? 아니요. 그러니까 19주에서 끝났죠. 이 닐나섹스는 19주 끝났어요. 근데 지금 아무도 이제 19주를 깬 사람은 없어. 없어. 근데 요거를 20주가 될 때 가로막은 신예가 있어. 신예 가수. 아, 그러니까 19주 하고 네. 20주에 하려고 했는데 그 1위를 낚아챈 가수. 아, 그게 누구예요? 빌리 아일리시. 아, 빌리 아일리시 납니다. 네. 배드 가이 부른. 그건 몰라요. 네. 근데 그 이제 노래 참 쉽게 하는 것 같은데 스타일이 굉장히 특이한. 되게 특이해가지고. 그렇죠. 작년 아카데미 시상식에 나왔었는데 제가 봤죠. 그래도 여기 초록색 물들이고. 네, 초록색 머리. 네. 그리고 네. 장학 부츠 같은 거 신고. 그 친구가 19주 기록을 깨고 1위를 아, 탈환하게 진짜? 됩니다. 그 네. 가수한테 이제 곡이 딱 막혔구나. 네. 그렇구나. 네. 그래서 빌보드가 되게 재밌는 내용들이 많아요. 그러네. 네. 여러 가지. 네, 그거를 네. 보면 현재의 음악 시장들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. 그렇죠. 과거에는 또 어땠는지, 또 과거에 이런 음원 스트리밍 사이트가 없을 때는 어떻게 또 굴러갔었고, 그러게. 1위를 뺏고 차지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되게 재밌는 게 많아서 그렇죠. 오늘은 방탄소년단이 핫 100 차트에서 1위를 6주 했다. 요게 왜 우리가 관심있게 보고 해외에서 막 이렇게 이것들을 막 이렇게 보는지 이런 얘기를 하면서 빌보드 차트에 관한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전해드렸습니다. 네.